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짝.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훈제 치킨이 한 마리 올라가 있는 크림 파스타, 베이컨 크림 파스타. 이거는 맛집에 있는 메뉴예요. 제가 강남에 갔을 때 맛집을 찾아보다가 본 메뉴거든요. 근데 사진을 딱 보자마자 아, 이거는 내가 만들어 먹어도 좋겠다 싶어갖고 유메프에서 훈제 치킨을 시켰습니다. 그래서 오븐에다가 다시 구웠고요. 해동한 다음에 그리고 베이컨 크림 파스타를 만들었어요. 그리고 여기는 통 오이 피클이고요. 뒤에는 치킨 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음료는 깔라만씨예요. 우선 이 훈제 치킨 좀 자를게요. 짠. 이렇게 잘랐어요. 우선은 요 지금 훈제 치킨이 좀 많이 뜨겁거든요. 파스타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아, 맛있겠다. 파스타 뜨겁겠는데? 베이컨. 아니면 더 먹고. 역시 파스타는 한이 크게 들어오는 게 매력이죠. 약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걸 약간 넘어선 이런 한이만. 완고 완전 꿀어. 아, 너무 좋아요. 아, 뜨거워. 여기다가 그냥 혼자 치킨만 먹어도 맛있다. 약간 파스타면 조금 이렇게 돌려서 아 날까요? 덕봉. 아,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. 대성.
완전 꿀조합. 맛있다. 이게 먹는 재미가 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맞아, 닭봉 소스 묻혀라. 맛있다. 와, 진짜 맛있다. 베이컨. 이거 훈제 치킨은 약간 다리에 붙은 살이랑 퍽살 두 개가 남았어요. 요거는 남기겠습니다. 자, 요 베이컨 다 먹고 마무리할게요. 남겨서 미안해요. 요거는 크림 소스가 묻었지만 더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요리 해 먹을 수 있어요. 아, 맛있는데 덥다. 자, 너무 잘 먹었어요.
크림 파스타 역시 독보적이고요. 거기다가 담백한 훈제 치킨 올려서 같이 돌려 먹기도 하고 찍어 먹기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재밌고 되게 잘 어울려요. 우선 둘이. 그럼 전 가볼게요. 안녕, 오즈 사랑해요.